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후보지 발표 평가에서 최종 후보지 3곳의 이름을 올려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발표 평가에서 전국 10개 후보지 가운데 울산광역시, 전남 광양시와 함께 현지 실사 대상 3곳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